안녕하세요. 분당 보훈철학원장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보훈철학원을 찾아주신 손님 중에서 얼굴에 점이 있어서 점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희 철학원의 단골 손님인데요. 점순이라는 이름을 지닌 40대의 여인입니다. 눈두덩이에 쌀털만한 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점순이라는 이름을 지닌 여인입니다. 오늘 또이 얼굴을 보게 되면 오목조목 굉장히 예쁜 얼굴인데 눈두덩이에 있는 점이 눈에 참으로 거스리는 부분은 저도 느끼게 되는 거지요. 흉점을 복점으로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며 빼라고 해도 안 뺐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택궁으로 지나치게 좁거나 또 사마귀가 있는 사람은 상법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남녀 가릴 것 없이 성격이 과격하여 남에게 지지 않는 타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모가 물려준 땅이 좀 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땅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는데 15년 전부터 그 땅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군요. 주위에 유옥도 있고 해서 그것을 팔아서 통일로 근처에 식당을 크게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수 명의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는 식당.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경험이 없는 이 여인에게 직원들은 다루기가 참 힘든 존재들이었고, 남편은 성격이 욱하여 손님들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부딪히면서 다투게 되더니 결국은 식당을 문을 닫게 되고 건물은 헐값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지속되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남편과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 여인이 운적으로 실패의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전택궁에 있는 사마귀가 운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점순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게 점점자에 순할순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두 한자는 이름에 잘 쓰지 않는 불용 한자라고 합니다. 이 언젠가 그 점을 빼라고 했더니 어느 마을 스님이 그 점을 빼면 죽는다고 했다고 40년을 넘게 그 점을 지니고 다닌 이 여인. 눈두덩이에 점이 있는 까닭에 태어날 때부터 점순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고 그 이름이 평생 본명이 되어버린 분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야, 점순아, 점순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창피해서 이름을 부르는 게 매우 싫었고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었다라는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러한 일기장 속에 숨은 사연들이 있었었지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점도 빼고 이름도 개명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제가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이서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을 해주고요. 잠도 점도 빼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철학원에 이 점순 씨가 아닌 서은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과 전전긍긍하며 혼자 사는 동생이 불쌍을 해서 파주의 일부의 부모님이 물려준 일부의 땅을 친오빠가 나눠주었다고 하네요. 문서운이 좋아지고 형제궁이 좋아지니까 새로운 문서운이 열리면서 형제가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그 땅에 건축업자가 주택을 짓겠다고 팔라라고 해서 그것을 팔아서 일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라는데 손님도 제법 많고 솔솔 재미가 난다라고 매우 즐거워하네요.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에 점순이, 점숙이, 미자, 미옥이, 순옥이, 순자
이런 촌스러운 이름으로 참으로 많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이런 이름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런데 성명학상 이름에 숨어 있는 운은 물론 얼굴의 점 하나도 예, 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오늘은 이 점순 여사가 서운 여사로 개명을 하고 점을 빼버리고 다시 멋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름의 소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예, 앞으로 저는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